안 되면 안 되면은 그러니까 1.5배가 안 되면은 눈 건드리면 안 돼요. 우리가 중년에서 쌍꺼풀 라인 위에서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상안검 수술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조심해야 될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눈썹과 눈 사이가 가까운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본인이 눈 처짐을 보상하기 위해서 눈썹을 많이 쓰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. 이 행동 자체가 본인들의 인상을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좀 선한 인상을 보여주게 됩니다. 그런데 이런 환자한테서 상안검 수술을 해서 눈 처짐이 개선이 되면은 이 보상작용 자체가 없어지면서 본인 원래의 그 눈썹 위치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인상이 서양 사람이라든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인상이 괜찮은데 동양의 중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굉장히 싸납고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신 분들은 상안검 수술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피부 자체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에 쌍꺼풀 라인 위의 비교적 얇은 피부를 그냥 잘라내면서 눈 처짐 수술을 하게 되면은 두꺼운 피부가 투박하게 눈 위에서 쌍꺼풀로 접히는 눈 위 테두리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인상이 어색하고 예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 위에 처짐이 많은 경우입니다. 피부 처짐으로만 계산을 해서 그것을 싹둑 잘라줘 버린다면은 눈 주위의 노화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진 피부만 없어진 거기 때문에 예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거는 눈썹의 위치입니다. 눈의 크기와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1.5배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.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마 눈썹 거상을 통해서 이 비율을 맞춰주고요. 그리고 쌍꺼풀 모양 자체는 앞부분이 가려지는 인라인보다는 앞부분부터 쌍꺼풀이 조금 보이는 인아웃 라인을 선호하고 이것이 아무래도 내측 부분에도 처진 피부가 있기 때문에 쌍꺼풀이 앞부분부터 조금 있어야 처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눈 위에 지방이 두툼한 눈보다는 살짝 꺼져 있는 듯한 그런 눈을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. 중년의 눈 수술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형외과 수술 중에 가장 어려운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중년의 눈 수술은 너무 동적이에요. 막 눈썹도 올라갔다 내려갔다, 처짐 때문에 뭐 눈썹을 썼다 말았다, 사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만큼 좀 심도 있는 상담과 계획을 가지고 수술을 하여야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